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번에는 최근에 팬층이 한층 젊어진 장르죠. 음원 차트나 콘서트 등에서 막강 팬덤 활약을 자랑하고 있는 트로트 부문 위너를 발표하겠습니다. 올해의 장르상 트로트 부문 이창훈 씨 축하드립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수 이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년 전에 바로 아웃차트의 뮤직 어워즈에서 이 자리에서 신인상을 받았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장르별 트로트 장르상 이렇게 또 수상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값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받은 것도 정말 감사했는데 값진 상 주신 정글차트 뮤지워즈 관계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TN 식구들 노진혁 사장님, 강주봉 부사장님 비롯한 우리 정경식 부장님, 추천 매니저님 다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이 가수들이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를 때 노래를 들어주는 팬분들 그리고 청중들이 있기 때문에 그 노래가 마침표를 찍고 완성이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내일 저를 사랑해주신 저희 팬 여러분들 찬스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랑한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함께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2024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2024년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 코러스상 그리고 올해 연주자상까지 시상 이찬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서클차트 뮤직 어워즈에서 무대도 하고 또 영광스럽게 수상도 하게 되고 이렇게 또 시상까지 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감회가 남다는데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 모두 응원하는 가수분들을 위해서 다 같이 뜨거운 목소리로 응원하는 가수분들에게 응원을 보내볼까요? 다 같이 박수와 함성! 사실 저는 몰랐는데 제 사촌동생이 이 자리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보러 온 줄 알았는데 투바투랑 NCT 정말 섭섭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작년 크리스마스 그리고 올해 시작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저 역시 공연장에서 저희 사랑하는 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이렇게 무대에 설 때면 항상 이분들에게 뜨거운 가족애를 느낍니다. 제 노래에 멋진 연주를 입혀주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화음을 쌓아주시는 분들인데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앞에 계시는 모든 아티스트, 모든 가수분들에게 이분들이 없었더라면 우리 모두에게 음악이라는 여정 자체가 굉장히 쓸쓸하고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가수분들도 저와 똑같은 생각일 것 같은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모든 연주자 여러분들과 코러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아서 이분들을 뜨겁게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코러스상을 발표하겠습니다. 자, 올해 코러스상 수상자는 페니 씨 축하드립니다. 네, 올해 코러스상 수상자는 페니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페니씨는 2024년 50곡 이상 코러스에 참여하시죠. 아이브의 온도어 레코드, 베리, 페이베, 디비지의 원타임, 프로미스맨의 러브팩 등 다양한 곡의 아름다운 화음을 쌓아주셨습니다. 자, 우리 이분들께서 우리 K-POP을 대표한 아티스트분들의 앨범에 마침표를 찍어주신 분들이신데요. 자, 마지막으로 성소방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르가 페리입니다. 우선 이런 큰
항상 주시는 서클 차트 주시고 와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까지 200여 곡 가까이 코러스를 참여했었고요. 그만큼 저를 믿고 맡겨주신 작가님들, 그리고 ANR분들, 저와 함께 음악해주는 모든 친구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어떤 일을 하든 항상 믿고 응원해주는 우리 가족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마음 계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올해의 연주자상 수상을 만나볼텐데요. 먼저 페리님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올해의 연주자상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시상곡은 올해의 연주자상 수상자 하림 씨 축하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연주자인 하림 씨 축하드립니다. 하림 씨는 슈퍼맨입니다. 연주자 싱어송라이터 공유기관이라는 단원면의 결전 리스트들과 스파운드 패시죠. 자, 특히 은세란 팀의 어퍼기 분의 아주 인상적인 연주를 인정해주셨는데요. 악기 장인이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보컬이나 하모니카를 다양한 악기로 노래 완성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리 하림 씨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성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트로피 진짜 이쁘네요. 큰상 감사드리고요. 제가 노래도 하고 그리고 오래전부터 이제 악기 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러분들 그 음악 하시는데 많이 도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많은 분들 앞에서 칭찬을 받으니까 기분도 좋고 그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재미있게 동료들과 음악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덕분에.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K-POP이 정말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 사랑을 받고 있는 요즘인데 덕분에 제 악기 소리도 여기저기 세계에 많이 퍼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올해 한 것 중에서 제일 잘 된 세라핌의 언포기븐 앨범, 그 앨범 덕분에 상을 받는 것 같은데 우리 많은 가수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니 그리고 우리 하림 씨 사실 우리 많은 또 후배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좋은 악기도 좀 좋지만 좋은 목소리로 앨범과 함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악기 장인 사실 뭐 음악 천재라고 표현해드리고 싶은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가수분들의 가장 소중한 조력자분들 우리 코러스와 연주 부분 수상자분들을 만나보셨습니다. 자, 우리 시상했던 학자 그리고 아티스트까지 각자 준비해서 묵묵히 노력하는 이분들의 노력이 만나서 하나의 연반이 완성되는데요. 그래서 더욱 모든 분들이 기뻐하는 상이 바로 앨범 부문 상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앨범 부문 딱 한 부분 마지막 상이 디지털 앨범 부문 대상만 남겨두는데요. 이 부문 시상에 앞서서 멋진 고향들과 함께 할까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 싶으시죠? 자, 아마 이분들이 멋진 퍼포먼스로 여러분들의 아쉬움을 덜어줄 건데요. 사실 오늘 축제의 자리잖아요. 네. 옆에 이만세 씨랑 좀 투샷이 좀 많이 어색해 보이거든요. 괜찮으세요? 같이 좀 인사도 좀 나누시고 오늘 이제 예, 따뜻한 모습입니다. 뉴스 서클 웨이 스타크 차트 뮤직 어워즈 2023 지금부터 최고의
K-POP 별들과 함께하여요. 이분들과 함께 차원이 다른 시공 속으로 이동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죠.